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고소인은 최고 형량을 요구했고 전두환 측은 공소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나주시가 시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기초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나주시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고 조비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로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검찰 구형과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조 신부의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에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검찰에 요청했고 전 씨의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재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용대 신부는 전 씨의 회고록으로 조비오 신부는 물론 광주 시민들까지 2차 피해를 입었고 헬기 기총 소사는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검찰이 구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형량을 통하여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으로도 이번에 그 사안이 좀 더 잘 표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이 어떤 헬기가 누굴 상대로 쐈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전일 빌딩 천장에 나 있는 탄은 역시 헬기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사격 각도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에서는 재판이 끝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특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전두환 재판은 구형과 최종 변론이 진행될 결심 공판과 1심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 9일 1.0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9일에는 0.31을 기록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0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세로 풀이됩니다. 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입니다. 절기 추분인데요. 추분 무렵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난다고 하죠. 오늘도 낮 동안에 내리쬐는 가을볕은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닿는 공기는 차갑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가운데 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나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나고 또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오전 중에 안개는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낸 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과연 보고서의 분석이 맞는 걸까요? 올해 천억 원의 지역상품권을 판매한 해남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전 같진 않지만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해남 오일시장.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의 지갑에서 어렵지 않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못 살 때 그래도 만 원어치 4만 원 저거 500원 할인.
올해 해남군에서 발행한 해남사랑 상품권은 1,150억 원. 이 중 90%인 1,043억 원이 팔렸습니다. 농민수당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적인 발행이 아닌 일반 판매도 700억 원이 넘었고 환전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소 5%, 명절이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최대 10%까지 할인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상품권 땀을내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해남군은 자금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아무래도 현금보다 빨리 순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경제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국비를 70억을 받아와서 그 70억을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 전남 각 시군에서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기준 9,050억 원. 내년까지 해남을 포함한 대부분 시군이 지류 상품권에서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 장비가 인식 오류 논란과 더불어 특혜 구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민간 합동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자 얼굴 인식과 온도 측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 일반 사진을 카메라에 갖다 대도 정상적으로 인식돼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인식 오류 카메라가 광양시 곳곳에 설치된 때는 지난달 중순쯤. 빠른 입장을 위해 생체 인식을 제외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만 켜둔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에서야 장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혹여라도 이상 체온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걸러지는지 이런 것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제품에 대한 무한 신뢰만 가지고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대당 200여만 원을 웃도는 장비를 사들이면서 업체 선정 과정 역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수의 계약 조건인 5천만 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돼 공개 입찰은 없었지만 업체 두 곳의 견적서만 비교해 구매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평가 기준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로 구매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의심이 들며 수의 계약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했고 선정된 업체와 장비 역시 공신력과 가성비가 높았다며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빠른 배치가 필요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관내 최초로 전자출입명부와 긴급재난생활비를 도입해 호응을 얻었던 광양시. 그러나 시민 안전을 위한 장비 구매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 점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지찬함 의원은 지난 4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공채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면접 자료 공개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채용 과정에는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며 지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했습니다. 나주시가 시 의원을 고소한 건 기초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나주시 의회는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인구 10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인구 10만이 갖는 의미와 이후 행정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임택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 10만 선을 회복한 게 얼마 만의 일인가요? 예, 5년 만입니다. 지난 18일 날 10만 번째 주민이 전입을 하셨는데요. 네.
2015년도 이후에 이제 5년 만인데요. 이날 30대 가장 세 자녀를 둔 다가구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전입이었는데 상당히 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인구 10만을 회복한 건 일단은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요. 동구가 한때는 인구 30만이 넘었던 적도 있었고 또 광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10만이 넘냐 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이제 그 팽창이 되면서 외곽에 대형 택지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도심에서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광주시청의 이전 그리고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 10만이 회복되면 주민들께는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당장의 이제 효과보다는 우선은 크게 자치구의 이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10만 이하가 되면서 부구청장의 직급이 다른 자치구보다 낮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상이 이제 좀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의 이런 배분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구가 다른 자치구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은 동구가 인구가 이렇게 늘면서 동구가 찾고 또 살고 싶은 그런 자치구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게 큰 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주민 수가 늘어난 결정적 이유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요.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2024년까지는 3만 정도가 인구가 더 늘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한 10여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그때쯤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또 각종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적정 규모의 어떤 경제적 규모를 가지려면 17만, 8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앞으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라고 봅니다. 네, 혹여라도 뭐 그런 일이 없었어야겠지만 주민 수가 다시 줄어든다면 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권역별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문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여건, 보육여건을 잘 갖춤으로써 동구가 IQ기가 좋구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간다고 한다면 동구가 가장 아마 자치구 중에서 생활하기 편한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동구는 인구 가운데서도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요. 고령화 대책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시죠. 23%의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 그리고 노인들을 잘 돌봐드리는 일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잘 돌봐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했는데요. 치매에 대한 조기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인생을 살아온 자서전을 발간한다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드리는 일. 그래서 올해도 한 5, 600개 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해드림으로써 동구가 어르신들이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만들어드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가 2037년에는 168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놓은 22개 시군별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2037년에 전남 인구는 168만 7천 명으로 2017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목포 인구가 15.9% 감소하는 등 18개 시군은 인구가 줄고 나주와 담양, 장성, 구례군 등 이 4개 시군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 지역 지원자는 16,378명으로 지난해보다 11.8%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응시자도 지난해보다 11.2% 줄어든 14,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제주 항로 경쟁은 뜨겁습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2만 7천 톤급 초대형 카페리가 등장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보다 길고 7층 높이인 카페리가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478대 승객 1,284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여객선입니다. 고급 객실,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대형 유리를 통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크루즈선을 옮겨온 듯 꾸며졌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놔서 여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에서 설계에서부터 2년 만에 건조된 것으로 공개 행사에 이어 오는 29일 목포 제주 항로에 첫 투입됩니다. 목포, 완도, 여수, 부산, 고흥 등 다섯 곳에서 오가는 제주 항로에 2만 톤급 카페리 시대가 본격 열리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뭔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한번 이때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면 연안 해운업계도 새로 도전의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좋은 선박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또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수 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또 다른 선사에선 할인 행사 반려동물을 함께 태울 수 있는 이른바 펫존을 확대해 승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진도에서 새 여객선이 취항하는 등 제주 항로의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영광군 일부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환경관리센터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은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로 인해 미세먼지와 악취, 침출수 등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센터 측은 지하수와 매립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한 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공중위생업소 4곳과 반영구 화장을 하거나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16곳 등 모두 20곳을 적발해 대표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드론 페스티벌을 취소하는 한편 미술 전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간 제31 보병사단 주변에서 드론 경진대회와 체험관 운영 등을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2020 빛고을 드론 페스티벌을 취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국제미술전람회 아트 광주 20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기간에 많이 사용되는 채소류나 과일류, 축수산물은 언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10년간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채소류는 추석 3일에서 5일 전에, 소고기는 추석 4일 전에서 당일까지는 구입해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과일은 추석 6일에서 8일 전에 미리 구입해야 재수용 과일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앱을 이용해 음악을 만들어보는 모두의 창작 프로그램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3디자인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은 무료로 성인들은 5,000원의 참가비가 있는데요. 작곡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 전까지 3디자인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 광산구의 비대면 전시관 별밤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이 전시관은 쌍암 공원을 산책하면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전시는 송필용 작가의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전시고 10월 17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별밤 미술관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됩니다. 작업실 근처 풍경과 가족에 머물던 시선이 구도청 작업 현장과 세월호 사건을 거쳐 사회 문제들로 뻗어갑니다. 광주 출신의 화가 박성환 씨의 유화 전시, 빛 그리고 마음의 고향전이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빛에 따라 색을 표현하는 인상파 기법을 활용해 작가가 느낀 시대적, 역사적 사건의 인상을 관람객들에게 전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이 추분 무렵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낮 동안의 내리쬐는 가을볕은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낮은 가운데 비교적 더 선선합니다. 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8도가량으로 크게 납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나는 동안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대부분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 안팎으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여수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매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